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 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체험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거든요.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 구독자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서 왔냐면 지리산자라고 해서 지리산 경남 산청 지리산 청년골에서 온 제품입니다. 저도 뭐 혹시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기하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열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짠! 신랑보다도 이 택배 아저씨를 더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택배가 지금 막 왔어요. 파손주의 해가지고 저도 많이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료로 이거 받았고요. 이거를 먹어보고요. 평가를 어떤가. 지리산 별 도라지. 이렇게 티백으로 이렇게 딱 바로 짜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샘플로 이게 아닌데 먹어보라고 준 것 같아요. 도라지 효능은 다 아시죠? 요즘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면역력이랄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도라지가 거기다가 이렇게 9번 쪘다 말렸다 쪘다 말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능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뭐 기관지에 좋다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체험단에 신청을 했고요. 네. 이 박스 작업을 저도 맡기는데 딱 하나보다는 두 개만 다른 물건도 보내려고 여유 있게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짠! 이겁니다. 제가 받아보는 게 푸딩. 지리산 흑도라지로 온 푸딩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요? 요 플랫처럼 이 숟가락도 다 있네요. 저는 여기다가 이 밥숟가락을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밥숟가락이 있는데 크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푼이 있었네요. 네, 이 푸딩 이거는 100% 국내산 도라지입니다. 국내산 도라지. 네, 이거는 저칼로리고요. 이게 하나에 75g인데 55칼로리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런 간식은 이제 어린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이제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저처럼 밥대를 놓치거나 그러면 얼른 딱 먹기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 좋고 어린이 간식 이제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다 일 다니시니까 엄마들이 집에다 놔두면 애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국내산 도라지 산천에서 직접 재배하셔가지고 지리산 그 별마루님이 이렇게 푸딩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많이 먹고 싶어서 침이 꿀떡꿀떡합니다. 그래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어린이 간식 어른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웨딩 촬영할 앞두고 살 안 찌려고 무지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중에도 웨딩 촬영 중에도 먹기 좋고 살도 안 찌고 이제 몸에는 기관지에도 좋고 이게 도라지 흑도라지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3,000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에 3,000원인데 이렇게 세트로 12개가 지금 들어있네요. 이렇게 12개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렇게 오면 택배를 포함해서 3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에 3,000원이 좀 못 미치죠. 12개니까. 팔을 하면서 인치님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폈던 거. 이렇게 생겼어요. 보인가요? 쏟아지면 안 되겠죠. 자, 찰랑찰랑 보이는데, 저는 보이죠? 찰랑찰랑. 국내산 도라지. 하고 건강을 여기에 염원을 했답니다. 자, 푸딩 탈랑탈랑. 오, 찰랑찰랑한 거 보이신가요? 찰랑찰랑.
포도라지라 예, 약간 검어요. 저 맛이 궁금하네요, 저도. 맛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도라지 그 향도 있고 그 도라지가 원래 쌉스름 하잖아요. 근데 그 쓴맛은 없고 그러니까 흑도라지는 이렇게 계속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아홉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쓴맛은 없어요. 달콤하고요. 도라지 향은 약간 있네요. 그거 약간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얘들은 쓴 거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쓰지도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르신들 이렇게 이가 없으신 분들도 드시기 좋고 여기 기관지에 좋으니까 면역력도 강화되고 기침에 좋다고 하잖아요. 기관지에 기침에 가래에 도라지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바로 먹기는 얘들도 그렇고 저도 도라지는 싫어요. 그냥 먹는 거. 그런데 이렇게 식품으로 푸딩으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먹기 좋네요. 도라지가 염증에도 좋고요. 저칼로리고 다이어트식으로 흑도라지가 듬뿍 들어가서 전 진짜 맛있어요. 도라지 저 써서 저 안 먹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사 먹으려면 비싸니까 이렇게 세트로 12개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 3만원에 택배비까지 무료 택배니까 굉장히 무료 택배가 아니다. 여기 27,000원에다 3,000원 택배비에서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얕은 3만원이에요. 무료 택배도 낫잖아. 27,000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에서 3만원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지리산 별마루 치면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은 제일 중요한 거요. 택배는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일요일 것까지 월요일날 배송이 되고요. 택배가 토요일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 이전에 주시면 그날 발송을 해서 금요일날 보내서 토요일날 도착이 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 이전에 주문을 넣으시면 그날 발송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별 일이 없으시면 그 다음날 받을 수 있고요. 금요일날은 오후 2시 이전에 보내야 토요일날 받을 수 있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월요일날 택배 발송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정말 이거는 도라지 향도 약간 있으면서 굉장히 먹기 좋네요. 정말 이거 체험단 하기를 잘했네요. 정말 맛있네요. 보세요. 보이신가요? 맛있어요. 썸네일 할 거를 잘 우두두두두 찰랑찰랑 손 저 떨고 있는가요? 떨고 있니? 푸딩. 그러니까 택배 오후 2시 이전에 주시면 당일 발송이 되고요. 금요일날은 2시 이후에 온 거 일요일까지 택배 발송이 안 되니까 월요일날 택배가 간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12개 들어있는 거 제품 12개 이게 12개 들어있는 이 한 상자가 택배비 3,000원에 이게 물건값이 27,000원에서 3만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리산 별마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상세 페이지 사에서 읽어보시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흑청꺼 지리산 그 도라지를 이용해서
또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푸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기업 그런 데는 그런 데보다를 저희 소상공인이 저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어린이 간식으로도 좋고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도라지를 우리가 먹기가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에도 좋고 기관지 이렇게 또 기침이나 염증에 이렇게 이게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이 도라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도 전국민 간식으로 이거 한 박스 하기는 그렇고 두 박스 이렇게 이제 잘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주문 주세요. 푸딩입니다. 예. 정말 맛있네요. 강추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 다 상세 페이지가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제 말만 듣고 사실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먹어보고 이제 제 느낌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리산 별마루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다른 물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만 해드렸어요. 네, 체험단.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DM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기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올라오게 될까요? 예, 다음 지금 곧 들어올 물건이 있거든요. 또 그때 한번 또 뵙겠습니다. 또 다른 물건들도 계속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 저희 농산물 신토불입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고 여러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시장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뿌딩 뿌딩 하우.